이번 혈량과 문과에서 장원급 제안 김식이 없고 병과에서 장원급 제안 박훈이 옵니다. 김식이 옵니다. 박훈이 옵니다. 참으로 장하도다. 시제에서도 완벽한 답안을 제출하고 덕행을 평가하는 일곱 개 항목에서도 완벽한 평가를 받은 그대들을 내 기약에 쓰고자. 김식에게는 성균관 사성을, 박훈에게는 사원부 장령을, 훌륭한 인재들을 발탁하는 혁신적인 안을 제시한 조광조에게는 대사원을 제수하노라. 천부당 만부당 하옵니다. 전하! 조정에 들어온 지 이제 겨우 3년 되는 햇병아리에게 종입품 대사원을 제수하시는 건 너무 파격적인 인사이시옵니다. 게다가 이제 겨우 혈령과에 급제한 자들에게 어찌 종3품 정사품의 높은 풍계를 제수하시는 것이오이까? 경들은 이들이 제출한 답안을 못 본 게요. 갈수록 줄어드는 국민과 공전으로 인해 국가 재정의 근간인 조세 징수와 국역 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비 종모법과 한전제 실시를 제안한 것에 내 큰 감명을 받았소. 전하, 노비 종모법은 너무 과격한 시책이옵니다. 선대 대왕들께서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자식도 노비가 되는 일천축전법을 시행하신 연유는 강상의 도가 살아있는 유교국가를 건설코자 하심이온데 선대 대왕들이 정하신 법령을 역하고자 하시는 것이옵니까? 무어보! 이조판선한 거는 말을 삼가시오! 국고가 바닥났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소천다로 인해 납세와 국역의 의무를 행해야 하는 양인이 점점 줄어들어 국가재정이 파탄나는 작금의 국가위방의 사태를 해결코자 하시는 전하께 감히 선대대왕들의 왕도정치를 계승발전시키려는 주상전하를 겁박하는 것이오! 그게 아니오라. 불충의 죄를 지은 남군을 당장 파직하시고 멀리 유배를 보내소서! 불충의 죄를 지은 남군을 당장 파직하시고 멀리 유배를 보내소서! 전하, 소신을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이조판서 남군은 충심을 다해 전하를 보필한 충성스런 신하이옵니다. 이조판서의 충심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조판서의 충심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전하, 불충의 죄는 매우 엄중한 것이옵니다. 민무회가 태종대왕께 불충의 말을 해서 그 벌로 유배간 바 있사옵고, 그 형 민무율은 동생 민무회가 불충의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난 죄로 유배간 전례가 있사옵니다. 내라 이놈! 주상 전하를 보위에 앉히기 위해 목숨을 걸고 충성한 공신들을 역적으로 보는 것이냐! 말씀을 상가하시오, 형조판서! 이 자리는 막중한 국사를 논하는 자리거늘 감히 과거 공훈을 들먹이며 주상 전하를 겁박하는 것이오! 내 심신이 급격히 피로함을 느껴 먼저 일어나니 영의정이 회의를 계속 주관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오. 알겠나이다, 전하.